이제 저는 여기서 딱 얘기가 끝나서 정말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또 환율을 또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율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 환율 때문에 라이트 판매량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환율을 설명하기가 네, 진짜 쉬운 게 많이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좀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두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제 우리는 이제 원화를 쓰고, 미국은 예를 들어 달러화를 쓰고, 일본은 엔화를 쓰고,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이렇게 다 다른데, 두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제 균형을 잡은 상대적인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1달러가 우리나라에 한 1200원 전후, 그리고 일본 100엔이 1040원, 그리고 유럽연합 1유로가 한 1370원 전후로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고 왔는데요. 그 환율도 사실상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루에도 수시로 이제 변합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고, 그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변동으로 이제 판매량이 이제 급감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1200원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1200원짜리 제품이 미국에 갔을 때는 환율이 1200원 대 1달러일 때는 미국에서도 1달러의 가치로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 바뀌어서, 물건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200원 들여서 만든 거는 똑같은데, 환율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1200원의 가치가 미국의 1달러가 아니라 1.5달러나 2달러가 되어버리면, 우리 돈으로 1200원 들여서 만든 물건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1달러에 팔리던 게 단순히 환율 변동만으로 2달러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면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건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큰 폭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나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어떤 시장 가격의 변화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도 굉장히 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환율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때요? 만약에 1달러 그냥 1,000원이다. 이렇게 약간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환율을 고정해버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에 복잡한 어떤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와 무역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러죠? 적절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은 1달러로 해라 라고 한들, 뭐 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니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처럼, 아니 100만 볼리바를 가져가도 이런 가치밖에 안 되는데, 빵한 조각밖에 못 사는데, 환율을 고정시켜버리면 100만 볼리바를 미국 가면 집을 한 채씩 살수 그쵸. 있는 가치가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무역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군요. 그 이제 국회에서 지금 보좌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좌관 몇년 하신 거예요?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이제 국회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고,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제가 쭉 이어서 한건 아니고요. 보좌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특성이, 이제 좀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고용 유연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보좌관도 하고 비서관도 하고, 그러면서 한 순수 근무 기간으로는 한 10년 남짓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국회 내부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국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가가 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율적인 경제 활동에 너무 많이 네. 관여한다. 규제도 많고 네. 정부 통제도 많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떤 기업 경영을 하면서 네.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조차도 네. 징벌적으로 네. 뭐 벌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기업을 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거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 원론에서 보면은 그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규제를 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효용이 손실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 항상 선거 때 얘기하잖아요. 뭐 규제를 없애겠다. 여야 할 것 없이 규제 없애겠다 하는데 네. 막상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감히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는 기본 원칙은 네. 국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국가가 어떤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법을 네. 집행한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국가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네. 할 일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는 네. 이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어느 순간부터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지면서 네. 뭐 이게 내 삶이 어렵거나 힘든 게 뭐 순수하게 사회 때문이다, 이 국가 때문이다 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경제 시장 자체가 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그쵸. 충돌하는 곳이다 네. 보니까 그쵸. 그 중재를 누가 하느냐. 네. 뭐 서로 이제 다툼이 붙어서 법적으로 판결을 낼 수도 있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룰을, 규칙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툼 속에서 경쟁 속에서 룰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일정 선을 넘어서서 국가의 권한이 커지고 네. 그렇게 커진 권한으로 이제 오히려 선을 넘어서 이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이제 제약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나쁜 말로 해서는 좀 일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네. 사실 개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제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네. 다수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이제 소수의 네. 어떤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일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네요. 그냥 국민이 이제 뭐 점점 경제도 성장하고 의식이 성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국가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만들고 걷고 규제도 만들어서 뭐 잘 사회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하니까 점점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네. 이게 규제가 잘 사라지지 않는 네. 약간 메커니즘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정부 조직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료 조직이 네.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조직과 인원을 신설하는 그쪽인데 네. 그럼 그 일이 없어지면 네. 그러면 조직과 인원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리될 수 없죠. 예, 조직과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예. 또 일을 만들어야죠. 예. 근데 정부 조직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규제와 그렇죠. 인허가 예. 뭐 보통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제 주체들이 네. 좀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만 국가는 뒷받침만 해주는 거.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재정이 충당이 되면 그렇게 들어온 세금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기회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뭐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치 선심성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뭐 복지를 확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는 조금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경제 동화를 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주식 재테크, 뭐 부동산 관심도 많이 생겼고. 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경제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이게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지금은 이제 올해 한 명이 고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있는데 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초등학교에 이제 어떻게 학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경제라든지 금융을 가르치는 네.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최근에는 뭐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네. 뭐 노동 교육 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사실 통칭해서 어떤 경제활동으로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금융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에게 또 교육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뭐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경제 교육은 사실 그냥 일반 저 같은 시민이 봤을 때는 여야가 따로 뭐 부딪히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행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행 경제 교육이 딱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육까지 딱 포함되려면은 네. 어떤 과정들이 일단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교과 어떤 과목화 하는 거는 네. 어떤 과목화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이제 교과 과정 개편 과정에서 적절히 이제 반영이 되거나 네. 각 교육감들이 네. 이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교과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교육이라든지 뭐 금융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 정서가 돈을 다루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 지금 뭐 돈 버는 거 그거 배우기보다는 영어나 수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게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네. 한참 이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보겠다. 뭐 경제 능력에 대한 네. 뭐 평가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경제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점수 따고 뭐 입사를 할 때 또 같이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즌을 따라서 이슈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사실 우리도 뭐 정치 경제 이러면서
과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치 경제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 수요 공급 곡선을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동하고 네.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하고 내실 있게 좀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이런 뭐 경제를 교육까지 포함시키고 안 시키면 어쨌거나 행정 권력의 외진인데 네. 이게 어쨌거나 사람마다 조금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이거를 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잘 반영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대가 강한 경우에는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